저는 이제 주한 시민 지하도 상가와 인연이 된 게 2010년도부터 인연이 돼서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고 잠깐 몇 개월 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자리를 깊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전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글씨 POP하고 캘리그라피, 팬글씨, 영문, 한글, 글씨로 관련된 거는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샵은 교육과 주문 제작으로 손글씨 관련된 상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성 글씨라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 10인 지하도 상가 사장님들도 많이 좋아하셔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랑거리는 켈리 수제 도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계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 수제 도장이에요. 그거에 또 가치를 또 알아주시고 감성 글씨를 도장에 담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해주시고 멀리서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선물로 강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계기가 있다면은 저는 글씨라는 거는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쁘게 치장하는 내 얼굴을 치장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저만의 커리어를 세운다? 더 멋지게 표현하고 싶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세핀 켈리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수제 도장도 있고 그리고 주문해주신 우리 상점 사장님들 또는 외부에서 주문해주신 글씨들도 보실 수 있고 양손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최초로 창시자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도 예술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양손 캘리그라피를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널리 널리 퍼지게 해서 좀 더 2019년도에는 유튜브 채널을 크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